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FTX 비트코인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거로 인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 간다고, 작년에 어떤 분이, 내 친구도 주식을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한번 시작해본다, 시작해본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시애틀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FTX가 지금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 한국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비트코인 FTX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시고,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그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던 카더라 통신보다는 내가 그 회사나 앞으로 주식이나 주택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시고,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본인이, 이거는 내가 집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4월, 5월까지 완전히 크레이지 마켓이었죠, 주택 시장이. 저도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레이지 마켓이었는데, 그 크레이지 마켓이었던 것이 갑자기 6월 들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폭락된 주택 가격이 2023년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있다가 팔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내년에 내가 집을 사야 하나? 올해 사야 하나? 이러한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셔야 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왜 주택가격이 그렇게 쿨링다운하고 있느냐? 2022년 5월, 6월 달에 이제 고점으로 이자율이,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가니까, 연준에서 모기지 이자율을 확 올려버렸어요. 모기지 이자율을 3%,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3% 미만이던 모기지 이자율을 7%로 올려버린 거예요. 5, 6, 7 계속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바이어가, 나는 100만 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7%니까 70만 불밖에 융자를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인데 하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있고, 그렇게 되고, 셀러인 경우에는 내년 2023년, 2024년인 경기가 더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때 집 파는 것보다는 아예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이어는 급감하고 매물은 오르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어떻게 모기지 이자율이 형성될 것이고,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아셔야 하는 것은, 주택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보통 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 팔릴 만한 집들이 있어야지 균형 마켓이라 그래요. 균형 마켓이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이게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됐을 때에, 이때 이제 집을, 코로나 때문에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가지고, 매물들이 이제 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었다가 2020년도 초반기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어요. 165%나 오른 거예요. 165.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채 있었던 집이 여기에서는 165채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으니까 바이어들은 쇼핑을 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집에 어퍼를 낮춰서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물이 계속 오를 것인가, 매물일 수가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플랫하게 잡힐 것인가, 아니면 매물 수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매물이 훅 떨어지게 되면 다시 복수 어퍼 경쟁이 붙게 된다는 거죠. 자, 모기지 유찰이 3%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3%에서부터 2022년 대개 5월 정도까지 7%에 올랐어요. 그러면 모기지 이자율이 1%가 오르면 바잉 파워가 얼마만큼 빠지냐 그러면은 11%가 빠져요. 예를 들자면 내가 100만 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기지 이자율이 3%에서 만약에 4%로 올랐다 하면은 100만 불에서 10%가 빠진 90만 불밖에 융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4%가 올랐으니까 100만 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60만 불밖에 융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융자가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저기 얘기 듣다 보니까 불경기가 올 것이고, 뭐 세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사기엔 집을 사기에는 조금 좀 불안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빅테크 요즘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데서 굉장히 해고를 많이 하죠. 뭐 아마존만 해도 한 만 명, 그다음에 뭐 메타에서 막 만 천 명 뭐 이렇게 빅테크들이 대량으로 지금 해고됐고,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핑크슬립을 받은 빅테크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을 잃으면은 뭐 숏세일이라든가 이런 집들 매물들이 꽤 나올 것 같으면 집 가격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는 바이어들도 있으세요. 거기다가 이제 셀러들의 입장을 보면, 셀러 중에서는 이제 그냥 개인 셀러도 있고 아니면 투자하는 셀러들도 있어. 투자하는 회사에서 하는 그 매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기가 아무리 봐도 별로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아예 차라리 2023년, 24년에 파는 것보다는 22년 말에 팔아버리는 게, 후반기에 팔아버리는 게 맞겠다,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물이 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변에서 얘기를 이건 뭐 집을 꼭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왜 이 집을 사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집을 팔아야 되는가 하는 개인적인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뭐 3년, 5년 내에 그런 그 집 가격을 보시지 마시고 대개 10년, 20년, 30년 내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가 여기 보니까 2013년서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모기지 변동 그래프를 이제 이 회사에서 내준 그런 데이터예요. 그 2013년서부터 이게 이제 모기지 사태 옛날에 일어났던 데죠. 2008년, 2010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3 내지 5%에서 올라락 오르락 내락 이렇게 했어요. 했고,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 기업이나 개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돈을 막 풀었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서 이자율이 제로금리로 해서 지금 쭉 가다가 여기가 거의 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한 것이 기준금리를 확 올린 거예요.
3%, 4% 오르면서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 아니죠. 2022년 한 5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기지 자리 훅훅훅훅 이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12월 18일 현재로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5.7%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이자율이 계속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죠. 자, 저도 TV나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을 보면 너무 이렇게 그래프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뭐 숫자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복잡해요. 경제적인 지수라든가 이런 그래프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무슨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하는 거를 감을 잡고 계시면 여러 가지 주식하는 데도 좋고 집 사시는 거나 파시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투자하시는 데도 굉장히 그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애틀 그 전체 보통 그 부동산 전망 하시는 분들이 미국 전체적인 그 전망을 내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뭐 이쪽에는 시애틀에 사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미국 전체의 전망을 하는 것보다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시애틀 쪽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노스웨스트 MLS에 있는 인포스파크가 한 데이터를 제가 뽑아서 요거는 카운티별 킹 카운티, 스노무시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가 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2012년 1월서부터 쭉 집가격이 쭉 그래도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가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후반기에요. 가장 피크가 되었던 2022년 4월 달이 지금 다들 피크로 딱 됐다가 4월 되면서 이제 중간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이때보다 그래도 집값들은 다들 올라 있어요. 올라 있죠? 떨어졌다, 폭락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폭락한 것이 아니고 이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는 사실 크레이지 마켓이었어요. 집이 나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어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퍼가 들어와도 뭐 100만 불짜리는 막 120만 불, 130만 불에 어퍼가 들어와서 140만 불에 팔리고 정말 크레이지 마켓이었죠. 이런 크레이지 마켓이 이제 안정세를 취해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시겠지만 가장 집가격이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올랐던 데 1년에 거의 30% 이상 올랐던 데는 벨뷰인데 그 벨뷰는 어떤 현상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이 벨뷰를 보면 쫙 해서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를 제가 보게 되면 킹카운티는 스노무시 카운티는 피어스 카운티 이오 카운티는 작년 그러니까 작년 2021년 11월하고 2022년 11월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킹카운티는 1.4% 스노무시 카운티는 0.8 피어스 카운티는 0.8% 대개 한 1.1%에서 1.5%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도 올랐어요. 작년 11월보다. 최고점인 4월보다는 14%, 스노무시 카운티는 16%, 피어스 카운티는 9% 떨어졌지만 그래도 1년 전보다는 집값이 오른 거예요.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벨뷰를 보면 1년에 뭐 1년에 35% 올랐던 벨뷰를 보면 2021년 11월하고 2022년 11월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8.6%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100만 불짜리 집이 92만 불 정도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일 피크였던 요때하고를 비교하게 되면 18%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때는 100만 불에 팔 수 있었던 집이 지금 현재로서는 82만 불밖에 못 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킹 카운티, 스노미시 카운티, 그 다음에 피어스 카운티 거기다가 이제 벨뷰, 특이한 현상을 보였던 벨뷰의 지난 1년 동안의 주택 가격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것은 주택 그 경기를 가장 잘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케이스 실러 지수 그래프예요. 주택 각 도시별 주택 변동 그래프를 내주는 그런 기관인데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 그래도 자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92년서부터 2022년까지 옛날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 좀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죠. 한 2, 3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이죠. 2020년 여기 그레이 컬러 있는데 2022년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2022년 5월, 6월서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하고 지금 요거를 제외하고서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거를 제외한 요런 제외하고서는 보면은 시애틀 주택 가격은 이렇게 그래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집을 사두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하고 집을 사서 10년, 15년 갖고 있을 때 올라가는 거하고 어떤 것에 더 신빙성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주택을, 집을 살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뭐 내가 2, 3년 안에 샀다가 뭐 팔 경우 그렇게 플립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집을 사서 내가 살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애틀의 집 가격은 그래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기야 뭐 요때 집을 파신 분들은 꽤 돈을 많이 잡으셨죠. 뭐 100만 불에 내놔 가지고 130만 불에 파시면 거의 뭐 3, 40만 불은 그냥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낮게 잡으셨는데 다시 요러한 현상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시애틀 주택 가격은 적어도 1년에 한 4 내지 5% 정도는 오를 것으로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고 2023년 미국의 부동산 전망, 시애틀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 에이전트들도 다들 여러 미디어에 나온 거를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얘기할 수 없어서 저도 항상 이렇게 미디어 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거를 쭉 이렇게 잡아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윈드미어 부동산에서는 매년 12월이 되면 칩 이코노미스트 매튜 가드너가 미국 특히 시애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튜 가드너는 T자가 하나 빠졌네. 오케이. 예, 하나 빠졌습니다. 주택가 폭락은 없을 거라 그래. 2023년에. 그 다음에 모기지 이자율은 2023년 가을까지 대개 한 6%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하죠. 지금 현재 6 내지 한 5.8%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6%에 머물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매물은 지금까지 막 165% 올라왔지만 앞으로 매물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내가 10년 전에 3% 이자로 아니면 재융자를 해서 3% 이자로 모기지 이자로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팔고 내가 6%를 융자를 얻어서 모기지 이자 6%를 얻어서 집을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바보는 없죠.
만약에 뭐 내가 타주로 이사를 꼭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은퇴를 하니까 이큰 집을 꼭 팔고 나는 조그만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사시던 분이 사망을 하셨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셀러가 움직일 셀러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물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 아까도 매물 인벤토리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바이어 마켓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바이어 마켓은 아니에요. 셀러 마켓에서 균형 잡힌 마켓으로 지금 이동 중이고 그 후에 바이어 마켓으로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갈 것인가는 앞으로 경기 전망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셀러 마켓이에요. 거기다가 빌더들이 신축 단독주택 신축을 이제 줄이고 그 사람들이 대신 멀티플렉스 같은 거 아니면은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를 많이 짓는 거 그쪽으로 지어야지 아마 돈이 좀 많이 남는가 보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신축 단독주택 신축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카이로 TV 여기 로컬에 있는 카이로 TV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빅테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대량으로 해고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채용 중단을 하는데 뭐 아직 아마존에서는 10,000명, 그다음에 뭐 메타에서는 11,000명, 그다음에 뭐 트위터는 뭐 3,700명 뭐이 정도로 레이오프를 시켜서 지금 현재 워싱턴 주 내에서 레이업프가 된 사람이 거의 한 15,000명 정도는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카이로 세븐에서는 2008년도에 그 불경기 수준까지 빅테크 IT 퍼슨들이 레이업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컬 경제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국 4대 IT 도시로 얘기를 할 거로 같으면 사노세하고 그다음에 시애틀하고 저 위에 있는 보스턴 쪽하고 그다음에 텍사스주하고 네 개가 텍사스의 오스틴 얘기하는 거죠. 네 개가 사실 뭐 실리콘밸리 4대 실리콘밸리가 할 정도로 그렇게 IT 펄슨이 많은데 시애틀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량이 좀 많을 거라고 두려워들 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10,000명, 20,000명 레이어퍼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인원들, 그러니까는 직원들에 비하면 사실 10,000명, 15,000명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다. 뭐 around less than 10% 그러니까 그렇게 big impact는 안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 아직도 실업률이 뭐 3.5, 3.8뭐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빅테크들이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막 뽑아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뭐한 5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뭐 보너스 줘가면서 막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들이 그런 IT 펄슨들을 못 찾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나온 사람들이 갈수 있는 헬스케어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파이낸싱 쪽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뽑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이오프 됐어도 다른 데 찾을 수 있는 직장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기에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핀, 주택, 부동산 관련된 그 레드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집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내년 중반기까지 한4% 정도 집값이 떨어지다가 중반기에서부터
연말까지는 플랫으로 하다가, 플랫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2024년서부터는 조금씩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레드핀도 똑같이, 매튜 가든하고 같이, 대량 차압 매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최근 몇년 동안 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렌트 가격은 뭐 1년에 뭐한 2, 300불씩 막 오르는 데도 있고 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 렌트 가격이 지금 지난 한 여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제가 한 지금 계속 렌트를 내주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작년에 시애틀의 한 타운하우스에 for rent 광고를 냈을 때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대여섯 명씩 오겠다고 둘렀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집을 렌트를 하겠다라고 그 집을 똑같이 냈는데 제대로 된 신청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냐면 셀러나 투자자들이 내가 이 집을 80만 불에 내가 팔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이 팔려고 했더니 70만 불밖에 안 팔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집을 안 팔려고 하죠. 그거를 전부 렌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의 매물이 지금 10개가 됐던 것이 지금 한 15개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렌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현상을 좀잘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렌트 마켓은 앞으로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제가 한 2주 전서부터 젊은 바이어 부부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집을 보려고 했던 게 다섯 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섯 개 집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그 다섯 개집 중에서 세개 집이 펜딩이 어퍼가 들어가서 펜딩이 된 거예요. 이 바이어는 집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좀 여유롭게 봤으면 하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이 벌써 그렇게 탁 팔려 나가니까 읍스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막 지금부터 이제 저를 이제 푸시를 해가면서 집을 이제 더 보러 다니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아주 뭐 하이프라이스 뭐 300만 불 이상 된 집은 그렇게 좋은 가격이 아니면 잘 팔리지 않지만 보통 중간대에 사실 수 있는 집 가격대는 지금 막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윈드미어 미링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어퍼도 10개 이상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모르는 사이에 뭐 미디어 상에는 집이 안 팔리고 쿨다운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때를 또잘 이용하는 스마트 바이어들도 있어요. 스마트 바이어. 그래서 이 스마트 바이어가 왜 지금 이때를 그잘 이용해서 사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값은 조금 피크였던 2022년 5월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를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계시는 분들, 그런 바이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퍼를 내면 경쟁이 없이 낼수 있어요. 전에는 100만 불짜리 집에 어퍼를 내려면 120만 불의 어퍼를 써야 되고 거기에서 10명이 경쟁을 붙게 되면 130, 140에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불짜리에 나온 집을 95만 불에도 어퍼가 들어가도 셀러가 받아요. 인스펙션도 똑같이 전에는 아예 감히 인스펙션을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조건을 못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개 중에서 한 대여섯 개는 인스펙션 다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바이어가 자기의 조건을 다 걸고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적기라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런데 나는 이자가 6%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집을 조금 기다렸다 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바이어가.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동네에 원하는 집이 나왔으면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 집을 사고 나중에 이자가 떨어지면 한4% 정도로 떨어지면 그때 재융자를 받아서 내가 하면은 난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하시는 그런 스마트 바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한 가지는 요즘 바이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살 때에 셀러한테 클로징 코스트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000불이나 15,000불 정도. 그러면 그 15,000불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이자를 6%에 있던 것을 뭐 5.5%에 이렇게 내려서 할수 있는 거를 랜더하고 조정해서 할수 있는 게 바이다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바이어들도 많으세요. 아시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물이 확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되다가 이게 다시 매물이 줄어들면 다시 복수어퍼 경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바이어들은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바이어의 분위기 속에서 셀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꼭 집을 팔고 한국을 가야 되겠다. 팔고 타주로 가야 되겠다. 직장 이전으로. 아니면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집을 꼭 팔아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자, 리스팅 가격을 다른 매물과 경쟁력 있게 내놓으셔야 돼요. 다른 집들이 다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50만 불에 내놨는데 내가 52만 불에 내놓으면 바이어들이 그 집은 그냥 패스예요.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패스해야 되고. 자, 50만 불에 내놨는데 스테이징도 예쁘게 하고 청소도 예쁘게 하고 다 해놨어요. 했는데 3주 내에 어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주변에 비슷한 매물이 많거나 아니면 이 집에 대한 조건이 뭐 길갓집 옆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킹이 별로 이상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거의 한5% 정도를 내려서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더 빠르게 더 좋은 가격에 집을 팔으시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와 작전을 잘 짜실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김현숙 부동산한테 전화를 주시면 항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 지난 2022년 동안 어려운 또한 해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 2023년은 토끼해예요. 자, 제가 토끼는 저도 잘 몰랐어요. 토끼는 구글을 해보니까 아주 영리하고 그리고 마음이 맑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애니멀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새해에 여러분도 토끼처럼 그 행복이 훌쩍 뛰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